예레미야 48장은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모압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면서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됐고 두 딸과 함께 도망 나왔던 그 롯이 결국 술 취함으로 인하여 그 딸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난 모압과 암몬이 그들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 23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모압 족속과 관계를 단절하라고 명령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모압의 지역은 고원지대에 해발 1431m에 비옥하고 포도가 많이 나고 목축을 하며 땅이 기름져서 그 지역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한 번도 침략을 당한 적이 없고 그 지역이 고원지대가 돼서 철옹성같이 그 지역이 요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압은 교만했고 자기들의 그 지역이 높고 또 자기들의 그 풍부함과 그 모든 것을 자랑하면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시고 성경에는 교만한 자나 나라는 반드시 멸망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교만하다가 황폐하게 되고 몰락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아니라고 방탕했습니다. 그 평안하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 게으르고 이런 모든 삶에 긴장감이 없어 방탕하게 되는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장 그 우상숭배, 금오스 신을 섬겼는데 그 금오스 신에게 자신들의 아이를 번제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까지 해서 아주 잔인한 그런 제사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압은 이렇게 교만하고 아니라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유다가 멸망한 5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오늘 48장 그 예언장 상당히 긴 예언 예레미야가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다 BC 582년에 다 임하게 돼서 모압은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안전과 생존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고 이런 비참한 그 절망의 순간이 올 때 그들은 모두가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세상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고 없어지지만 말일에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그 심판 후에 회복과 미래를 약속하시는 그런
예언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시대에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처럼 잃어버렸던 족속들이 돌아오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압이 교만하다가 멸망한 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교만한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마다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마다 모든 잘못된 죄악을 벗어버리고 우상을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모압의 이런 심판 예언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앞에서 경성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압이 그토록 자기들의 지역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쌓아놓은 그런 모든 업적을 자랑하며 교만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악을 버리지 못한 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사라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악을 버리며 항상 잘못된 모든 것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